근데 전생이 나와 있었어. 저 오기 전에 점이 나와 있는데 예전 진짜 사람이었을 때 사람으로이고 이전에 너무 사랑하다 그런 사이였던 거야. 사람들이 야 너네 진짜 전생이 부부였나 보다. 전생이 부부였나 보다. 아 친구인데도? 네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네. 너네 진짜 전생이 부부였냐 뭐 이렇게 뭐 붙어다녀 막 이런 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너무 사이가 좋으면 아 전생이 왼수여가지고 뭐 붙어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생에 뭐 지금 선생님이랑 제가 인연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인연이 되려면은 전생에 옷깃이 5만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제 환생을 네. 하는 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만 세 번을 환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사람으로 한 번 태어나려면 네. 수억 겹을 네. 풀이며 벌레며 미물이며 해가지고 막 돌고 돌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거지.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전생에 부부였다면 다시 만나서 환생에서 부부가 될 수도 있나요? 저 실례를 들어줄게요. 신도예요. 네. 점을 딱 봤어요. 근데 이제 부부는 전생에 왼수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전생에 사랑했던 제가 전생을 일부러 보진 않는데 전생에 무지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는 바뀔 수 있어요. 네. 실제예요. 점을 보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날짜까지 잡았어. 날짜까지 잡았네요. 이분 난생 처음 점 보는 분이에요. 네. 날이 너무 안 좋다. 일이 생겨 결혼을 못하게 생겼네. 네. 근데 전생이 나와 있었어. 저 오기 전에 점이 나와 있는데 예전 진짜 사람이었을 때 사람으로이고 이전에 네. 태어났어. 사람으로 태어났었을 때 너무 사랑하다 그런 사이였던 거야. 네. 근데 중요한 거 이 여자분이 사주가 너무 안 좋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구술했어요. 구술하자 그랬어요. 이런 이렇게 해서 무서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바로 구술 잡아서 구술 들어갔어요. 네. 사실은 뭐냐면 정말 전생에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다시 만난 거야. 근데 사이가 나쁜 친구가 있으면 네. 이 사람과 나는 전생에 서로 속을 썩이는 사이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니고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집안과 이 집안의 조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맞아요. 들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전생에 너무 의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의존해? 지금 잘 살면 되지. 그렇죠.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전 전생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금 잘 사세요. 지금 하는 거나 잘 하세요.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손님이건 신도님이건 이게 내 신랑감이 남한테 있잖아요. 네. 남편이고 있는데 아휴 그렇지 뭐 이러면서 해. 뭐 마음이 이제 좀 해탈이죠. 제가 전생에 이 사람 속을 많이 썩였나 보죠 뭐 이러면서 사진 챙기고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멋있어. 그러다 보면 풀려. 그렇죠. 멋있어. 아니, 진짜 멋있어. 그런 분들 계세요. 맞아. 아니 다 그래요. 막 그냥 막 흘리는 말로 아유 뭐 내가 전생에 이 사람 죄를 졌나 보지 이러고 사는 게 멋있지 않나요? 그냥? 그것도 어쩌면은 내 죄나 업보를 닦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갖고 안 품고 사는 게. 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세요. 네,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